자, 46페이지 다시. 모순행위 금지 원칙에서 금반의 원칙이죠. 자, 2번에서 판례가 금반의 원칙을 인정하는 경우에서 1번은 아까 된 겁니다.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해고가 무효인데 무효임을 주장하지 않고 퇴직금도 수령하고 다른데 전직을 했고 이제 와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뭐 되잖아요? 허용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2번 판례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 부동산이 경매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요 경매가 무효거든요. 근데 무효인데 무효임을 뭐 하지 않았냐면 주장하지 않았어요. 주장하지 않고 나서 경매가 다 뭐죠? 끝나가지고 끝나가지고 이제 뭐죠? 경락인이 이제 들어오려고 하니까 그때 비로소 무효이니까 나못 나가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뭐 되지 않아요?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경매가 이루어질 때 무효임을 주장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뭐임을요?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이니까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인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어볼까요? 3번 판례. 채무자가 채권 양도야자를 강간 채 채권 양수인에게 변제 약속을 한뒤그 하자가 치유된 경우 다시 그 하자를 이유로 채무 승인을 부인하면서 소멸시에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게 소멸시효가 완성된 거거든요. 완성된 거니까 뭐할 필요 없어요? 갚을 필요가 없는데 이제는 그때는 뭐예요? 갚겠다라고 뭐 했어요?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까 못 갚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고요.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메모할 게 있어요. 국가가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이건 뭐냐 하면 이런 문제입니다. 국가가 예를 들어서 뭐 광주 사태니 뭐니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뭐죠? 불법행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수십 년이 지나가지고 국민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달라고 요구했더니 국가가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까 못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신의 칙상 뭐 되지 않아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최근의 판례예요. 요새 또그 뭐죠? 그 강제징행 피해자 그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문제가 되는데 아무튼 국가가 자신의 채무에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 칙상 뭐 되지 않아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최근 판례니까 이거 하나 따로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번 판례는 요겁니다. 우측에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말로 말씀드리면 형이 동생 집에 살고 있어요. 형이 뭐죠? 동생 집에. 형이 동생 집에 살고 있는 이유는 동생하고 뭐죠?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해서거든요. 물론 보증금도 줬고 월세도 주고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동생한테 전화 온 거예요. 전화 와가지고 형나 이번에 은행에서 대출 받는데 형 보증금 때문에 대출금이 적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오면 나 받을 보증금 없다. 라고 확인서 하나 써줘. 라고 하길래 형이 뭐죠? 보증금 받을 게 없다라고 뭘 써줬어요? 확인서를 써줬어요. 그리고 나서 뭐죠? 그 아파트가 경매가 됐을 때 나는 받을 보증금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원의 원칙상 뭐 되지 않아요?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임차인이 보증금 없다. 다시 말하면 대항력도 주장하지 않겠다, 우선변제권도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확인서를 써주고 나서 나중에
보증금 등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는 것은 뭐 되지 않으세요?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니까 결론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의적이죠. 그러면 우리가 판례를 쭉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뭐가 나오는 부분이냐면 판례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뭐 할 수 있어요?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전 시간에 마지막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주된 내용은 뭐예요? 반대되는 언행이 뭐가 돼요? 금지된다. 전에 한 말하고 지금 한 말이 뭐죠? 모순 되면 안 된다. 요 금반의 원칙으로 모든 내용이 다 허용이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에는 반대되는 행위를 뭐 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 생각하시면 판례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물론 계속해서 반복해서 볼 판례들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이 나옵니다. 이건 또 이제 하나 사례를 들면 좀 이해가 쉬운데 독일 사례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고요. 이웃에 을이 살고 있어요. 이 담입니다. 경계. 실제 사건인데 요 갑과 을은 철천지 왼수예요. 왼수. 왼수여가지고 갑은 을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게 했는데 갑이 어느 날 창밖을 쳐다보니까 을이 자기 마당에다가 우물을 파고 있어요. 뭐 하려고요? 물 먹으려고. 근데 갑은 을이 물 먹는 꼴을 못 보겠어요. 그래서 어떤 짓을 하냐면 자기 마당에다가 우물을 100개를 팝니다. 실제 사건이에요. 몇 개를요? 100개를.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일단 갑이 자기 마당에다가 우물을 파는 거는 지 마음인 거죠. 따라서 뭐죠? 권리 행사입니다. 근데 문제는 물 먹기 위해서 우물을 뭐 한 개 파는 건 상관이 없지만 100개를 파는 거 너무 지나친 거죠. 다시 말하면 권리 행사이긴 한데 이게 뭐예요? 지나치죠. 지나친 행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갑은 왜 우물을 100개를 판 거죠? 물 먹으려고 파는 게 아니죠. 을이 뭐죠? 물 못 먹게 하려고. 을이 우물을 파더라도 물이 안 나오게 하려고. 쉽게 말하면 뭐죠? 엿먹이려고 한 거잖아요. 그죠? 엿먹으려고 했다. 다시 말하면 가해 의사가 있는 경우.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권리 남용이라고 하고요. 권리 남용의 경우에는 그 권리 행사가 뭐 되지 않냐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권리의 행사이긴 한데 그것이 너무나 지나치고 주관적으로 뭐가 있다면요? 가해 의사, 엿먹일 의사가 있다면 이런 걸 우리가 뭐죠? 권리 남용이라고 하고 이것은 뭐 되지 않아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1번 권리 남용의 유래해가지고 내용이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2번 권리 남용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해가지고 내용이 나오는데 결국 어떤 내용이냐면 요 주관적 가해 의사가 필요하냐 없느냐 문제예요. 우리 학설은 지나친 행위가 있다면 가해 의사가 없더라도 권리 남용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 판례는 안 그래요. 우리 판례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론적으로 지나친 행위 외에도 뭐가 있어요? 가해 의사가 있어야 주관적으로 가해 의사가 있어야 권리 남용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 건데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 보시면 가해 의사가 필요한가에 관해서 통설은 학설이죠. 권리자의 주관적인 가해 의사는 권리 남용의 성립 요건이 아니라고 한다. 판례의 주류적 입장은 주관적 요건을 뭐예요? 요구한다죠. 그럼 우리는 뭘 기억해 두셔야죠? 판례를. 그럼 우리 판례는 결국은 권리 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지나친 행위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뭐까지? 가해 의사까지 있어야 비로소 권리 남용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기억할 것은 뭐죠? 이게 전부가 되는 거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다음 넘겨보시면 관련해서 뭐가 나오냐면 판례가 나오는데 판례는 결국 뭐죠? 요거죠. 지나친 행위가 있고 가해 의사가 있으면 그것이 뭐죠? 권리 남용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판례가 나옵니다. 1번 소권의 남용이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권리 행사죠. 그죠?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뭐죠? 권리 행사인데 이게 뭐예요? 지나쳐요. 이 미친놈이 저하고 뭐죠? 사이가 안 좋다 그래서 하루에 뭐죠? 한 달에 뭐죠? 두세 건지 뭐 심심하면 뭘 날려요? 소장을 날리고 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 소송 내용으로 너무 한심한 경우예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방구를 너무 많이 꺼가지고 냄새나서 못 살겠다라고 뭐죠? 소송을 제기하고 뭐 이웃집 아줌마가 못생겨서 나 피곤해서 못 살겠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고 이렇다면은 주관적으로 뭐까지 있다는 거죠? 가해 의사까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 남용으로서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뭐그 소송도 그렇지만 요새 보니까 악성 민원이냐? 이제 공무원들 보니까 뭐 민원을 뭐죠? 뭐 1년 동안 뭐 3천 건막 이렇게 제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일종의 뭐가 될수 있어요? 권리 남용이 될수 있는 거죠. 왜요? 지나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뭔가를 구제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요? 연맥이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고요. 2번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가 하는 경우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이런 내용이죠. 자 일단 네가 나면 나도 못하겠다는 의미에서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도 뭐예요? 권리 행사죠. 그죠? 근데 이놈이 보니까 사소한 것을 안 했다는 이유로 지는 못하겠다라고 주장한다면 이것도 뭐예요? 지나친 행위가 될수 있고요. 가만 보니까 뭐 이것도 이유가 뭐예요? 단순히 뭐죠? 연맥이려고 괴롭히려고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동시행변권이 뭐가 될수 있어요? 권리 남용으로서 허용될 수가 없다. 이런 판례인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인륜에 반한 행위로서 권리 남용의 인경우에서 비정한 딸 사건이 나오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고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사건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갑이라는 분이 미국에 거주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한국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단 말이죠. 근데 주택에 누가 살고 있냐면 자신의 아버지하고 남동생이 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분이 미국에 살고 있고 한국에 뭐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주택에 자기 친정 아버지하고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남동생이 살고 있는데 판결 내용은 남동생이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이 남동생이 소아마비였어요. 소아마비여가지고 아버지는 연세가 많으시고 그러니까 남동생도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지만 형편이 뭐죠? 만만치는 않고 그런 상태인데 요 갑이 남동생과 아버지를 상대로 주택에서 명도소송 내 주택에서 나가라고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물론 사이가 틀어져서 그렇겠죠, 그죠? 원래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그 가까울수록 사이가 틀어지면 더 원수되죠.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서운하게 하면 별로 기분 안 나빠요. 근데 진짜 절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이놈이 나한테 서운하게 하면 밤에 뭐죠? 소주 먹게 되는 거잖아요. 이 그지 같은 놈이 나를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가족끼리도 이게 사이가 틀어지면 남보다 더 어떻게 해요? 못된 짓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튼 이 딸이 이 아버지와 남동생 상대로 명도 소송을 제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아버지에게 남동생에게 나가라고 요구하는 것은 뭐죠? 권리 행사인 거예요. 그죠? 지나칠까요? 자, 뭐가 문제냐면 갑은 현재 지금 미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남동생과 아버지를 이 집에서 내보낸다 하더라도 이 집에 뭐할수 없어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들어올 수 없으니 결국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는 정도 꼴랑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갑이 기분이 나쁘면 요 아버지와 남동생에게 임대료 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나친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죠? 그죠? 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갑이 주관적으로 갈 의사가 있을까요? 어차피 남동생과 아버지를 이 주택에 내보내봤자 자기가 이 집에 뭐 할 수 없어요?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살지도 않을 집을 나가라고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엿먹이라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해 의사까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것은 지나친 행위고 가해 의사가 있는 것이니까 권리 남용으로서 뭐 하잖아요?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외국에 이민을 가해서 밑에 네 번째 줄이죠. 주택에 입주하지 않으면 안 될 급박한 사정이 없는 딸이 고령과 지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달리 마땅한 거처도 없는 아버지와 아버지를 부양하면서 동거하고 있는 남동생을 상대로 자기 소유 주택의 명도 및 태거를 청구하는 행위는 인륜에 반하는 행위로서 뭐예요? 권리 남용에 해당하고 한다. 판례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우측에 4번 판례는 명의신탁과 관련된 판례인데 이거는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명의신탁 자체가 시험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이거는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아버지 친권자예요. 을은 뭐죠? 미성년자입니다. 그러면 갑은 을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으로서 을의 부동산을 뭐 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그죠? 따라서 미성년자인 아들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은 뭐예요? 권리 행사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5번. 수개월 후 성년이 될 미성년자에서 19세 5개월이죠. 이건 언제 팔린 거예요? 20살이 됐을 때 성년자가 될 때 판례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19세지만 이때 당시라면 몇 개월만 있으면 성년자가 돼요? 5개월만. 소유 부동산을 그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친권자가 성내인 장남에게 뭐죠? 증여했어요. 그러면 친권 행사지만 지나치죠. 그죠? 지나칩니다. 그죠? 거기다가 또 계속 보시면 이에 상반 행위는 아니지만 친권의 뭐죠? 남용이라는 말은 결국 이게 뭐예요? 둘째 아들은 뭐죠? 싫다는 거죠. 그죠? 네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못 참겠다는 거죠. 큰아들이 뭐죠? 왔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것도 뭐예요? 가해 의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권리 남용으로서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인 거죠. 예, 맨날에 보면 이런 거 참 많죠. 근데 그 실제로 옛날 얘기인 것 같지만 요새도 이런 사건이 많더라고요. 그 최근에 올해 또 벌어진 사건인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나중에 한번 설명 또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갑과 을이 부부인데 갑을 사이에 A와 B라는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있는데 요 갑이 교통 아 을이 뭐죠? 엄마가 가출했어요. 가출을 해가지고 수십 년 동안 연락이 없었고 A와 B, A는 18세 아직 미성년자도 B는 뭐죠? 16세가 됐는데 요 갑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그럼 뭐가 나오죠? 보상금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가 귀환한 거죠. 엄마가 돌아와서 그죠? 돌아오면 법적으로 뭐죠? 부부니까 요 갑에서 을로 뭐가 이루어져요? 상속이 이루어지고 갑에서 A와 B로 뭐가 이루어져요? 상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떤 짓을 했냐면 요 아이들이 받은 재산도 뭐 해야 돼요? 빼돌려야 되니까 자기 앞으로 직접 등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했냐면 자기 남친을 데려와서
남친에게 뭐죠? 싸게 파는 행위를 뭐죠? 대리했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리고 나서 요 병에서 을로 뭐죠? 이전 등기에 이루어졌다는 것도 뭐죠? 확인이 됐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요 매매행위도 일종의 뭐가 될수 있어요? 권리 남용이 될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A와 B는 뭐죠? 미성년자고 미성년자의 재산을 뭐할수 있어요? 처분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친권 행사로서 뭐죠? 권리 행사지만 뭐 아무런 이득도 안 되는데 거의 뭐죠? 꽁꾸로 팔다시피 했어요. 무상으로 판 것은 뭐죠? 지나친 행위고 결국은 목적이 뭐예요? 요 A와 B의 재산을 자기 재산으로 뭐죠? 빼돌리기 위한 목적이니까 결국 이것도 뭐죠? 주관적으로 뭐도 있다고 봐야 돼요? 가해 의사도 있다고 봐야 되고요. 이러한 매매행위는 권리 남용으로서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판례도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해가지고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인데 너무 옛날 판례 같아요. 한번 읽어보시되 중요하진 않고 그 다음에 7번 판례에서 뭐가 나오냐면 철거 사례가 나옵니다. 이 철거 사례가 굉장히 흔한 판례인데 이런 겁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요. 인근에 예를 들어서 학교가 있었어요. 이런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이제 별 문제 없이 살았는데 갑이 요 토지를 측량을 해보니까 요 학교가 자기 땅을 예를 들어서 1평 반을, 1평 2분의 1을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떤 상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갑이 학교와 만나가지고 뭐 하냐면 이제 매매 교섭을 하게 되는 거죠. 네가 지금 내 땅을 1평 반을 먹고 있으니까 나한테 사라,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매매 교섭을 할때 그냥 시가대로 받으면 별 문제 없이 해결돼, 이런 경우는. 근데 보통 갑이 땡깡을 부리는 경우가 많아요. 뭐 시세 뭐죠? 10배, 뭐 100배,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매매 계약이 뭐죠? 결렬이 되니까 갑이 학교를 상대로 요한 평반을 돌려달라고 뭐죠? 반환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문제는 요한 평반이 이 땅에 공교롭게도 학교 건물에 기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갑의 요구대로 한 평반을 만약에 돌려준다면 학교 건물을 뭐 해야 될 판이에요? 철거해야 될 판이에요. 그런 사건들입니다. 대부분이.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한 평반을 반환 청구하는 것은 권리의 행사죠. 그죠? 근데 문제는 한 평반을 돌려주게 되면 학교 건물을 뭐 해야 돼요? 철거해야 된다면 명백히 뭐예요? 지나친 행위인 겁니다. 그 다음에 갑의 주관적 의도인데 갑은 진짜 이한 평반을 돌려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소송을 제기하고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주장하면서 매매 교섭 과정에서 뭐죠?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10배, 20배 받고 팔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주관적으로 뭐도 있는 거죠? 가해 의사, 엿먹일 의사도 있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권리 남용으로서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판례들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런 판례들이 많아요. 그래도 일종의 뭐죠? 알박계 같은 건데 일부러 그런 땅을 뭐죠? 구입해 놓고 뭐죠? 명도 소송을 제기하거나 철거 소송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고요. 물론 우리 법원은 지나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다면 권리 남용으로서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니까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송전선 사례가 나와요. 요거 좀 기억해 두시는데 송전선, 송전탑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권리남용이 아닌 것으로 이해합니다. 송전선, 송전탑에 대해서는 뭐가 아닌 것으로 이해해요? 권리남용이 아닌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임야가 있어요. 임야가 가베소이고 가베소 임야에 뭐가 있냐면 송전탑이 이렇게 서 있단 말이죠. 송전탑이 실제 이것도 최근 판례인데 송전탑이 서 있는데 갑이 돌아가셔서 을에게 뭐가 이루어졌냐면 상속이 이루어졌어요. 임야인데 근데 을의 입장에서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뭐가 있었어요? 송전탑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알아봤더니 요 한전 측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요 땅에다가 뭐죠? 무단으로 송전탑을 설치했다는 사실을 을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을이 한전에다가 뭐죠?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뭘요? 보상을. 그랬더니 한전에서 그냥 보상을 해주면 되는데 배짜란 식으로 나간 거예요. 그죠? 뭐 이게 이미 수십 년 지났으니까 배짜란 식으로 나가니까 요 을이 소유권을 이유로 뭐죠? 철거해 달라고 뭘 했냐면 소송을 제기했어요. 우리 법원이 뭐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송전탑 송전선에 대해서는 철거를 요구하거나 이런 것들은 일관돼요. 권리남용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송전탑 송전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뭐죠?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어요. 일관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이런 거거든요. 과거에 우리는 송전탑이나 송전선이 있어도 건강에 해로운지를 몰랐어요. 옛날에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 마을에 송전탑이 들어서고 송전선이 들어서 그래도 뭐죠? 그런가 보다라고 어떻게 해요? 살고 있었는데 나중과 이제 와서는 어떻게 해요? 송전탑이나 송전선이 있으면 뭐 암 발생률이 높아지고 뭐 거기다가 여기 있으면 땅값도 어떻게 해요? 제가 못 봤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제는 뭐죠? 건강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해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다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철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뭐가 아닌 거예요? 지나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송전선, 송전탑에 대해서는 철거 등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권리남용을 보지 않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따라서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오겠죠. 토지 소유자가 송전탑 등의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뭐죠? X다. 이것도 기억 안 해두시면 왠지 권리남용같이 느껴질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다음 마지막에 권리남용의 효과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자, 지금 한평 반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반환청구소송을 적용했어요. 우리 판례는 권리남용이기 때문에 이런 반환 청구하는 것은 뭐 되지 않아요? 허용되지 않죠? 그러면 여기서 첫째, 갑의 소유권이 박탈된다는 얘기일까요? 이 한 평 반의 소유권이 학교로 넘어간다는 얘기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면 권리 남용한다면 권리 행사가 뭐 되지 않아요? 허용되지 않는다는 물건에 불과한 것이지 권리 자체가 뭐 되는 건 아니에요? 박탈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한 평반의 소유권이 뭐죠? 박탈되거나 학교로 그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은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권리 자체는 박탈되지 않고 뭐만 부정될 뿐이에요? 권리 행사만 뭐죠? 허용되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갑은 여전히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철거해달라고 반환을 청구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으면 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인데 사용이익에 대해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한 평 반에 대한 사용료는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지만 그 건물을 뭐 해달라고요?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이런 거죠. 아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미국 거주하고 있는 딸이
한국에 있는 남동생 아버지에게 명도 소송을 제기한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허용되지 않는다면 갑의 소유권 자체가 뭐 되는 건 아니에요? 박탈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럼 갑은 요 남동생과 아버지에게 뭐를 청구할 수 있어요? 사용이익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는 갑과 이 사람들은 임대차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든지 토지에 대한 뭐요? 사용권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다시 말하면 갑은 남동생과 아버지를 퇴거할 것은 먼저 요구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의 사용이익은 먼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하고 근데 앞으로는 뭐죠? 임대차 계약 등을 이유로 해결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럼 보자고요. 4번. 권리남용 효과에 가지고 1. 갑의 건물 철거 및 토지 명도 청구는 부인되고 을은 그 반사조 효과로서 건물을 철거당하지는 않습니다. 2. 그러나 갑의 소유권은 박탈되지 않으며 그런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으로 임차권과 같은 토지 이용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므로 을의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갑은 을에게 대해 토지의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갖는다. 다시 말하면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뭐할수 있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3. 이때 을이 갑에게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 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에 청약을 하면 갑은 신의칙상 승낙을 해야 한다고 해석한다는 말은 이제는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함으로써 사건을 먼저 해결하게 된다. 아시죠? 그죠? 정리해볼까요? 저 권리남용은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간단합니다. 그죠? 개념 뭔가요? 권리의 행사가 지나치고 주관적으로 뭐가 있어요? 가해 의사까지 있다면 권리남용으로서 뭐 되지 않습니까?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개념이고 판례들 기억하시고 판례들 기억할 것이 뭐였죠? 지었네요. 송전선, 송전탑에 대한 철거 청구는 뭐로 보지 않습니까? 권리남용으로 보지 않는다. 꼭 기억해 주시고 효과죠. 권리 행사가 뭐죠? 허용되지 않지만 권리 자체가 뭐 되는 건 아니에요? 박탈되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뭐랍니까? 반환하되 임대차 지상권을 설정함으로써 사용관계를 먼저 해결하게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고 좀 쉬었다가 55페이지에 권리의 주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